안녕하세요. 종목톡시황의 김나리입니다. 북한 리스크에 자동차 주들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시장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940선까지 이탈을 했지만 현재 낙폭 다소 줄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외국인 매도 규모가 여전히 큽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지만요.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1.36% 하락해서 1956.1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약세장에서도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근당이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개량 신약 출시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근당 2.28% 상승했습니다. 58,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부활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0.9% 상승해서 4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 550선 초반에 머무르는 모습인데요. 현재 1% 하락해서 552.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신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로봇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부로봇이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4,525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코라우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코라홀딩스가 외국계 매수에 힘입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29,850원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2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톡을 사용해서요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목톡은요 앱스토어에서 종목톡으로 검색과 가운이 다 가능합니다. 사용하신 분께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로그인 없는 편리한 종목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톡의 김나리였습니다.